있지, 나예요. 나 너무 걱정된다.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이거 보면 꼭 전화줘요.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. 저 팀장님, 이번 프로모션 건인데 한번 봐주세요. 거기 놓고 가세요. 지금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. 이따 해준다고요. 네. 대체 어딜 간 거야? 갈만한... 석훈 씨 아버지가 맞으세요? 아, 맞다니까. 남원 요 정강 근처에 살았고 큰 불이 났었고. 나 오늘 못 들어와요.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요? 팀장님! 무슨 일이에요, 여기? 배민희 씨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. 혹시 오빠 어디 있는지 알아요?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되는데요? 할 말이 있어서요. 금설아 씨, 석구 씨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건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때문이야. 내가 아니라. 잘못해놓고 찾긴 왜 찾는 거예요? 알아요. 잘못한 것도 알고 미안한 것도 알아요. 그래서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. 그렇게 만나고 싶으면 스스로 찾아요. 가족이라면서 석구 씨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나 봐. 안 돼요, 위험해요! 선아 씨! 준석 씨! 여긴 어떤 일이에요? 서류 낼 게 있어서요. 어디 가요? 타이어 데려다 줄게요. 고마워요. 터미널까지만 데려다 주세요. 터미널은 왜요? 오빠 찾으러요. 오빠가 결국 사실을 알고 나갔어요, 집을. 한석훈 씨 찾으러 가는 거면 거기까지 가요, 같이. 아니에요, 좀 멀어요. 괜찮아요, 갑시다. 어딘데요? 남원이요. 거기 왜 한석훈 씨가? 그곳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했어요. 내가 처음 만난 곳도 남원 요청강이고 어쩌면 있을 것도 같아서요. 갑시다. 데려다 줄게요.